2024년도 국가정보원 예비과정 거빈스는 맞이해서 여러분께 금년도 예비과정의 간단한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정보원 공채를 대비하는 3퍼스트 클래스는요, 크게 이제 두 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죠. 하나는 예비과정이라는 단계, 다른 하나는 정규과정이라는 단계, 이제 두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규과정만 하면 안 돼요. 예비과정 또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기본적으로 참 많이 들어와요. 자, 물론 정규과정만 해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과정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인 것만큼은 명확한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 예비과정이 또꼭 필요하냐요라고 물어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올해만 보더라도 확실히 예비과정부터 준비하는 학생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팩트. 둘다 높은데 기본적으로 왜 예비과정부터 준비하는 게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냐? 물어보게 되면 스펙 준비를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기간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예비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본과정 되게 되면은 정규과정 되게 되면 할게 너무 많고 수업 따라가기도 되게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스펙을 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예비과정밖에 할수 없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가정보학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 또한 예비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정보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거는 국가정보학입니다. 국가정보학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정규과정에서도 필기용으로, 필기의 정보생용으로 짧게 핵심만 딱딱 짚어서 지나가는 강의가 있고, 면접 앞에서도 면접에 필요한 내용만 핵심만 딱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정보학에 관련된 부분 깊게, 이론적으로 체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기간은 예비과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국가정보학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내가 서류 과정에 에세이 쓸 때도 어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기 과정에 정보 상식에도 중요하고 특히 면접 합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청의 모든 과정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인 국가정보학을 실질적으로 깊게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예비 과정이기 때문에 예비 과정 필수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직무에 관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잠시 난이 직무 할 거야. 난이 직무가 맞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직무에 대한 내용, 실적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정도 또한 유일한 것이 예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특히 면접 과정 되게 되면은 직무에 대한 것도 깊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직무가 결정된 이후이잖아. 직무 결정하기 전서부터 나한테 딱 맞는 나한테 가장 적당한 직무를 체계적으로 강의를 듣고 거기에 따른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딱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예비 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가능하면 예비 과정을 꼭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 과정에서 세 가지 하고를 합니다. 세 가지 하고. 첫 번째 하고는 뭐냐? 이해하고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가정보원이 뭔지에 대한 국가정보 기관에 대한 이해 관련된 강의가 있고 각 직무에 대한 이해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내 기본적인 직무에 대한 이행을 바탕으로 해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일단 예비 과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활동은 개인적으로 개인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활동도 있고, 우리는 이제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조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별로 단체적으로 쌓을 수 있는 스펙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기에 대한 걸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관련된 부분도 또한 예비 과정이라 할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하고가 뭐냐? 마지막은 준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필기에 대한 아주 기초 강의가 진행된 것뿐만이 아니라 논술에 대한 첨단 과정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단 필기 과정에 관련된 NIT에 대한 기초 강의 관련된 걸 제가 강의를 해요. 전용을 다 강의를 합니다. 제가 전용력 강의하는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단계가 바로 예비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 뿐만이 아니라 논술은 1대1로 첨삭을 해주죠. 국가정보원 채용 과정에서 실제 논술을 최종위원으로 했던 교수님이 첨삭을 하나하나 해주고 그 첨삭을 바탕으로 또한 조원들이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도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비 과정은 이해하고 활동하고 준비하고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할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 예비 과정에서 여러분 합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변화를 줬거든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렇게 되면 원주신 교수님들이 각각의 본인들이 수행했던 직무에 대한 직무 강의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해외 정보에 대한 강의, 그다음에 안대방에 대한 강의, 북한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1대1로 직무 상담, 너는 무슨 직무가 맞을 것 같아까지 해주는 그 과정이 일단 앞부분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올해 큰 변화점은 뭐냐면
우리가 월수금 중에 항상 금요일은 스터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스터디한 시간에 앞에 한 시간 정도를 제가 NIT 전 영역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NIT를 전 영역을 강의했던 건 2018년도, 2019년도 두 개 정도는 제가 전 영역을 강의했습니다. 2018, 19년 이후에 20년도서부터는 한 과목, 한 과목씩 빼고 지금 아주 핵심 과목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전 영역 강의 부분은 제가 제일 많이 강의했고 또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완세면 전형력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엑기스 같은 시간이 바로 예비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또한 큰 변화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예비과정에 달라진 점이 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국가정보 학위와 관련된 강의는 항상 예비과정 중에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버전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간을 작년보다 1.5배 정도 더 이상을 줘서 올해는 국가정보학 강의를 풀버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게 되면 필기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 상식도 완벽히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국가정보학에 관련된 내용은 100% 다 맞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면접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국가정보 풀버전 강의가 진행이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규반만 할지 아니면 예비반도 할지 같이 할지 고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국가정보원을 준비하다는 학원을 다니니까 그런 고민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과정만 일단 먼저 신청해서 들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할인이 예비와 정규반을 동시에 신청을 했었을 때 합쳐진 상품을 신청했을 때 할인이 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나는 먼저 예비과정을 들어보고 정규과정을 선택하고 싶다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비과정을 먼저 신청을 해서 그것만 신청해서 들어보시고 좋았을 때 정규과정을 추가로 신청을 하더라도 예비과정과 정규과정을 합치면서 한 할인 화요일 날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예비과정만 먼저 걱정되시면 신청해서 수강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 내용은 이 아저씨 얘기로 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강의하시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평가는 일단 우리가 제외하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 제일 좋은 S대학의 의대를 나왔고 또 그걸 통해서 대학 교수까지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제일 잘했던 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속 공부를 잘했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5, 6학년서부터 공부 실력이 확 늘었던 분이거든요. 옛날에는 공부를 못했던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서 그렇게 전교 1등까지 확 올라갔는가, 그 올라간 비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던 학생이 순식간에 전교 1등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하나의 비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법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순식간에 전교 1등까지 올라왔었던 공부 비법은 단 하나다.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다. 대부분 시간을 쓰지 않고 공부를 잘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기본적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내가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해야 될 건 뭐다?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가정보원 입사하는 게 너무나 큰 꿈이야. 나 꼭 국가정보 요원이 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막 머리를 굴리기보다는 일단 가장 좋은 전략은 국가정보원 공채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난 효율적으로만 하겠어.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세요. 물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는 사람보다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꼭 국가정보원을 1년 만에 한 번만 합격하겠어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비과정부터 시간을 써서 체계적인 대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국가정보요원으로 합격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국가정보원에 대한 입사하는 교육과정에서는 누가 뭐래도 압도적 1위이고 제가 처음 했던 2018년도서부터 1년 만에 1위가 돼서 한 번도 뺏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 들어가는 분들 중에 최소 절반 이상이 다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떠한 공부 방법보다도 여러분을 국가정보 요원으로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맞게 시간을 쓰셔서 여러분들의 꿈, 국가정보 요원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